어느덧 데뷔 18년이 된 가수 김용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랑의 얼굴도 어릴 때 이제 제가 2004년도에 데뷔를 하기 전에 무명 시절 때 양로원이나 그런 데를 갔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주머니에서 뒷주머니 복주머니에서 10,000원, 50,000원 이렇게 주셨던 그런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분들께 가끔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그러면은 좀 잘 컸다, 예쁘게 자랐다 그러시더라고요.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서 그런지 한동안 공황장애 왔었어요. 그랬어가지고 한 6, 7년 동안 쉬었는데 요즘 다시 재기를 해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. 나였으면 참 좋겠어. 앞으로는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늘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공연도 자주 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.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도 맘 편하시네요.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. 만질 수도 풀 수도 없어.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.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.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.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누구나 그 얼굴 보려 해.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감춰도 맘 편하시네요.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.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.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.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. 눈 뜨면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.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. 나였으면.